화나콘다랑 우리효과. 우리효과? 우리효과 후기입니다. 화나콘다는 4월 26일에 그 발매됐고, 우리효과, 우리효과는 4월 30일에 발매됐습니다. 우리효과는 천재노창이 전체 프로듀싱을 했고요.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창의 프로듀싱을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 취향이 팡팡 터졌습니다. 저는 포쇼 빼고 다 좋게 들었는데요. 이번에 저스트 뮤직 멤버 중에 한요한은 몇 곡만 기타 세션을 참여했고, 최하민 군은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8번 트랙에 있는 실키 보이즈는 앞으로 고어텍스 그 신규? 새로운 멤버죠. 랑 블랙넛이랑 활동할 그룹명이라고 오피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네요. 있습니다. 이번에도 역시나 이번에 사실 이 우리효과에서 블랙넛 참여가 제일 많았거든요. 근데 역시나 가사로 인해서 몇몇 논란이 좀 크게 터질 것 같았는데 뭐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. 블랙넛 가사는 항상 뭐 논란과 또 좀 블랙넛만의 그런 재치가 돋보이잖아요. 그게 이 앨범의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파우표가 때만큼의 그 멤버 간의 케미 같은 거는 좀 덜 느껴졌긴 한데요. 저는 그래도 오히려 제 주관적인 후기이다 보니까 오히려 전 앨범보다 지금 앨범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좀 파급효과 때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때 멤버 간의 케미가 느껴지는 곡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뭐 훅도 그렇고요. 그래서 이번은 제 우리 효과의 총평은 블랙넛이 돋보였고 고어텍스를 돋보이게 한 앨범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르텔 2-3번 트랙인 카르텔 음이 제일 좋았는데요.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곡이 제일 좋았습니까? 그리고 화나콘다 4월 26일 발매한 화나콘다. 화나 형님께서 5년간 뭐 빡세게는 아니더라도 5년간 준비했다는 이 앨범, 그리고 뭐 앨범 때문 무조건 앨범 때문은 아니지만 대출까지 하면서 앨범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앨범 진짜 좋습니다. 예, 핵강추. 저는 CD를 구매하진 않았지만 스트리밍으로 계속 돌리고 있어요. 너무 좋아서. 일단 가사를 안 봐도 가사에 그 노력을 하신 게 느껴지고, 이제는 근데 노력을 안 하셔도 자동으로 이렇게 라임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배치시키는 그런 연마 내공이 되신 것 같아서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주관적으로 이 두 앨범 다 강추합니다. 들을 앨범이 없다 싶으시면 꼭 이 앨범 들으세요. 네. 이상 화나콘다 우리효과 주관적인 후기 마치겠습니다. BGM은 김심야와 프랭크가 소속된 XXX 트리플X라고 해야 되나? 그 노래들이었습니다. 좀 이상 마치겠습니다.